조선시대 왕실에서는 자녀가 태어나면 젖을 먹이는 유모를 두었습니다. 왕비는 출산을 한 후 3-7일 동안 자녀를 돌봤고 그 이후부터 모든 육아는 왕실에서 담당하였습니다. 왕실에서는 양반의 처나 처부로 유모를 삼고 싶어 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았습니다. 양반가에서도 유모를 필요로 한 데다가 사대부 집안의 여인이 자기 자식을 두고 남의 아이를 기른다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그래서 종친들은 자신이나 친인척의 여종 중에서 아이를 갓 낳은 여성을, 원자나 대군의 경우는 내수사의 여종 또는 가까운 종실의 여종들 중 산모를 유모로 선택하였습니다. 유모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미리 왕실에서 간택하였는데 대비나 대왕대비가 심사하여 유모를 선정하였습니다. 유모는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 외에 인성 형성과 건강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기준이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몸이 건강하고 튼실하며 병이 없어야 하고 말수가 적어야 했으며 젖을 짜서 봤을 때 진한 흰색이 나와야 하며 술은 당연히 금물이고 짜고 신 음식도 멀리해야 했습니다. 또 수유를 하는 2-3년 동안 부부간 합방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신체적 조건뿐 아니라 외모가 단정하고 성품이 온화하며 정신이 맑은 사람이 선발 기준이었습니다. 조선왕실의 기록 중에는 유모의 몸 상태가 아기의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각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숙종 15년 승정원일기에는 아기의 병이 유모에게서 유래된 경우가 많으므로 그 병을 진찰할 때는 유모를 함께 진찰해야 한다는 의관의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영조 13년에도 어린 세자가 탕약을 마시기 힘들었기 때문에 유모의 젖을 통해 약의 효능이 세자에게 전달되도록 하였습니다. 유모는 젖을 통해 영양분뿐만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모가 정해지면 왕실에서는 매일 보양식 수준의 식단을 제공하였습니다. 유모가 먹는 영양분이 왕자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보게끔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왕자에게 이상이 있거나 유모에게 병이 생기면 즉시 퇴출시켜 교체하기도 하였습니다. 유모는 항상 최상의 조건으로 왕실의 아기를 돌봤지만 정작 자신이 낳은 아이는 동양젖을 먹여 키우거나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 간혹 아이가 굶어 죽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유모는 원자가 3살이 될 쯤까지 궁에서 생활하다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궁에서 궁녀와 같은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궁 밖에서 아이를 보살폈던 유모는 그 집에 노비로 살다가 자신이 키운 아이가 왕이 되면 같이 궁궐로 들어와 왕과 왕비 옆에서 그들의 시중을 들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왕자가 왕으로 등극하면 유모의 대우는 천차만별로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봉보부인이라는 직책이 주어졌는데 세종 때는 종이품이었으나 후에 종일품으로 승격하였습니다. 이 직위는 영의정 바로 아래이고 육조판서보다 위인 직급이었습니다. 이는 또 종친부 군부인이나 외간의 정경부인과 같은 드높은 신분이었습니다. 종일품에 해당하는 녹봉을 받았고 수시로 곡식 외에 노비와 말도 하사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일이나 임금의 탄신일 또는 경사가 되는 날에 임금으로부터 특별한 할애물을 받았습니다. 봉보부인이 살 수 있는 집도 하사했으며 가마를 타고 종을 거느리고 다닐 수 있었고 궁중행사에서도 정경부인이나 옹주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었으며 궁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또 유모 자신뿐 아니라 남편과 자식, 친인척까지 면천해주고 남편과 자식에게는 높은 관직을 내려주었습니다. 원자와 유모의 관계는 친모자 사이 그 이상이었으며 역대 어느 임금도 자신의 유모를 홀대한 적이 없었습니다. 세종은 봉보부인 이씨가 사망하자 장례에 소용되는 물건과 관각, 묘소를 조성할 군인을 마련하여 보냈고 단종은 봉보부인 이씨에게 노비 6명과 매년 쌀과 콩을 내렸으며 나라에서 몰수한 난신들의 토지를 하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사가에서 자란 성종은 유모를 많이 의지하였고 훗날 왕이 되자 봉보부인 백씨를 각별하게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백씨는 관찰사, 이조참판, 병마절도사 등의 매관매직과 노비송사, 공납에 관여하여 무리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성종은 그녀의 뇌물과 청탁 문제를 알고 호되게 꾸짖은 뒤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남편에 대한 상소가 비일비재하여도 항상 백 씨를 감싸주었고 백 씨가 사망하자 몹시 슬퍼하며 종 일품 종친 재상의 예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폭군이라 일컫는 연산군도 자신의 유모인 봉보부인 최 씨에게 그 어느 왕보다 많은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최 씨를 봉보부인에 봉하자 노비 7명을 하사하고 그녀의 친인척 6촌까지 천민에서 양인으로 올려주었습니다. 역대 왕들도 면천을 시켜주기는 했으나 인원이 너무 많아 신하들의 반대가 심했습니다. 또 최 씨는 자신에게 노비를 하사하라는 명이 있자 자기가 원하는 노비 명단을 왕에게 직접 전달하였습니다. 그런데 관청 소속 노비뿐 아니라 개인에게 소속된 사노비가 포함되자 최 씨에게 자기 노비를 빼앗기게 된 관리들이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연산군은 면천시켜주는 범위를 좁혔고 최 씨가 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이를 꾸미며 왕실의 물건을 함부로 사용한다고 지적하며 작첩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직위를 회복시켜주었고 최 씨가 병으로 몸져 눕자 그의 아들과 사위를 관리로 임명하여 위로해 주었습니다. 또 최 씨가 사망한 뒤에도 1년 동안 녹봉을 계속 지급하는 혜택을 주었습니다. 조선시대 부인들은 남편의 품계에 따라 여성들의 품계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봉보부인은 남편의 지위와 상관없이 자신의 공로로 품계를 받은 유일한 여성들이었습니다.